직보야, 뭐해? 봉구야, 뭐하긴 그래도 봉구 니 생각하면서 실시간 켜고 있었지. 아, 맞다. 직보야, 나 내일부터 알바해. 뭐, 알바? 내일부터? 어디서 하는데? 봉구스 밥버거에서. 봉구스 밥버거 하면 우리 집 앞에 새로 생긴 그 버거집마라는 거지? 야호! 신난다. 그럼 내가 너 매일 보러 가야지. 헤헤. 아, 너네 아파트 앞에 있는 곳은 지포점이고, 내가 알바하는 곳은 세여광동점이야. 그래서 좀 멀어. 뭐? 새우광동점? 힝, 뭐야. 여기서 30분이 넘게 걸리는 곳이잖아. 그럼 우리 자주 못 만나는 거야? 힝. 그럴 것 같아. 알바 끝나면 학원도 가야 하고, 학원 끝나면 숙제도 해야 하고, 다시 말해 결론은 슬프고 힘든 하루하루가 될 거라는 거지. 엥? 뭐라고? 그니까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쳐서 슬플 거라고? 야, 이봉구 여기서 결혼 얘기가 왜 나오는 건데? 알바하는 거랑 결혼이랑 뭔 상관이냐고. 그리고 결혼이 생활이 힘들고 슬픈 하루하루가 될줄 네가 어떻게 알아? 미래를 볼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 저기 직구야, 나 결혼이란 단어 꺼낸 적이 없는데 혹시 결론이라는 말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결혼? 아, 진짜 나 이번에도 또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거야? 아, 한두 번도 아니고. 아하하, 봉구야, 네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니까 내가 생각하는 결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번 방학 때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못 만나게 되면 정말 슬프고 힘든 하루하루가 될것 같기도 해. 그래도 힘내고, 화이팅!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지? 아하하,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알바니까 시간 나는 대로 너 만나러 올게. 허, 정말 난 감동이다. 그럼 오늘은 학원 마쳤어? 오늘 학원 마쳤어. 응? 학원이 미쳤어? 왜 선생님이 방학이라고 숙제를 많이 내주셨어? 미쳤냐니, 나는 마쳤다고 했는데. 직부야, 진짜 병원 좀. 응? 아, 진짜 나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긴 건가? 자꾸 말을 이상하게 알아듣네. 아하하, 봉구야. 아무래도 실시간에서나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우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마저 얘기할까? 좋아, 안 그래도 너에게 줄 선물도 있었거든. 30분 후에 직포 광장에서 만나자. 알겠슈. 인형? 아니, 못 봤는데. 잘 찾아봐.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숨바꼭질하면서 내가 옷장에다 그래, 옷장 속에 잘 찾아봐. 언니는 지금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이따 다녀와서 같이 놀아줄게. 그래, 갑자기 어제 일이 생각나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오늘은 오랜만에 빨간 드레스를 입고 가볼까나? 옷장 문을 두루룩. 뽀뽀야, 여기 좀 와봐. 저기 언니 옷장에 네가 찾던 예쁜 인형 있어. 너왜 언니 방 옷장에다가 숨겨놓은 거야? 깜짝 놀랐잖아. 뭐라고? 인형을 찾았다고? 옷장을 다시 두리번두리번. 이상하다. 분명히 이 옷장 안에 그 인형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알겠어. 언니 지금 빨리 나가봐야 하니까 너도 네방 가서 예쁜 인형이랑 놀아. 뭐야, 10분밖에 안 남았네. 빨리 옷 갈아입고 가야겠다. 직보야, 여기야, 여기. 봉구야, 미안해. 내가 많이 늦었지? 그러게, 오늘은 좀 많이 늦었네. 괜찮아. 근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인형이 자꾸, 아니다. 그냥 뽀뽀가 자꾸 놀아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지금 새로 생긴 인형하고 잘 놀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아, 맞다. 이거 선물. 이게 뭐야? 꽃다발? 힝, 너무 예쁘다. 봉구야, 고마워. 잠깐만. 꽃에서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가. 이건 떡꽃이? 하하, 맞아. 내가 떡꼬치 향을 모아서 향수로 만들어 꽃을 뿌렸어. 어때? 마음에 들어? 아하하, 떡꼬치 향이라는 꽃이라니. 정말 기발하고 신박하긴 하다. 근데 봉구야, 근데 꽃에서는 그냥 꽃 향기가 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그래? 하, 시누유. 근데 직보야, 저기 봐. 누가 인형을 공원에 놓고 갔나 봐. 인형 어디? 꺄! 그 인형은? 직보야, 왜 그래? 아니, 그니까, 아하하, 우리 뽀뽀가 가지고 노는 인형이랑 똑같아서. 아, 정말? 요즘 인형이 유행인가 보다. 주인이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 그대로 두고 가자. 그래.
다녀왔습니다. 어, 뽀뽀야, 왜 울어? 나 예쁜 인형이 갑자기 사라졌어. 뭐라고? 그렇다면 설마 아까 그 공원에 있던 인형이? 제가 추천해드린 글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님 안녕하세요. 아, 679탄이라면 작년 11월 13일에 올렸던 영상이네요. 아하하, 지금 확인하셨구나. 늦게라도 이렇게 좋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사실 오이를 추천해주신 다음님께 제가 더 감사하지요. 아, 혹시 10만원? 야, 다음님 지금 저에게 후원해주신 거 맞나요? 네,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감사합니다. 남친이랑 떡같이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헉, 직분이 후원 받으셨네요. 엥, 닉네임이 봉구짱 아버님 계정으로 들어오신 건가? 봉구짱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추천 주제 써줬다고 맛있는 거 사 먹으시라며 후원해주셨어요. 실시간 끝나면 남친이랑 떡같이 먹으러 가려고요. 우리 붕구님 떡볶이 많이 사주세요. 떡꼬치는 집버님만 드시고요. 에? 제 남친이 붕구입은 어찌하시고 또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건 어찌하셨나요? 왜 몰라요. 실시간 중간에 붕구님 여러 번 들어오시던데 눈팅하면서 보았지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매너도 있으시고 딱 제 이상형이라고나 할까요? 아하하, 그러시구나. 헉, 저 잠만, 그렇다면 혹시 닉네임 붕구짱이 제 남친 붕구를 가리키는 게 맞나요? 네, 맞는데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당연히 문제 있죠. 봉구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셀럽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왜 그쪽에서 제 남친 봉구 이름을 넣어서 닉님을 만드신 건데요? 기분 나쁜데요? 아니, 봉구가 영원히 그쪽 남친을 댓글하는 보장이 있나요? 있냐고요. 봉구가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엥, 잠만, 이거 뭔가 대화가 좀 이상해지는데. 너 설마 정아리? 헉, 뭐야, 벌써 들킨 거임? 아니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야, 정아리, 그냥 사실대로 말해라. 내가 요즘 촉이 좋아서 딱 보면 촉이거든. 아, 진짜 김지포 공부는 못하는데 왜 이리 눈치는 빠른 거야. 어째 냉장고. 아, 뭐지, 황당하네. 그래, 정아리가 저렇게 유치할 리가 없지. 내가 잠시 오해를 했었나 보네. 갑자기 봉구가 뭐 하는지 궁금해지는데 한번 불러봐야지. 봉봉구 봉봉구 봉봉구. 지포야. 아, 봉구야, 뭐하고 있었어? 혼자네, 학원 숙제랑 수학 문제집 다 풀고 너한테 온 선물 보고 있었어. 뭘 이런 걸 다 보내고 그래. 엥, 선물? 내가 너한테? 나 너한테 선물 보낸 적 없는데. 내가 보낸 거 확실해? 다시 한번 확인해봐. 오, 맞는데. 지퍼퍼대 천사동 천사호 김지포. 헉, 정말 이상하다. 근데 내가 너한테 뭘 보냈는데? 네가 보내놓고도 몰라? 잠시만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어, 맞다. 클릭. 아, 저 참 어디서 많이 본 인형인데 이건 뽀뽀의 예쁜 인형. 캬, 기절. 이렇게 바꿔 실시간을 키고 있는 찌뿌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의무인 택배들이 배달되어 주의 경보가 내려졌는데 제 남친 봉구에게도 이상한 소포가 제가 보낸 걸로 배송되어 일단 112에 신고하라고 했답니다. 헉, 저 그 뉴스 봤어요. 그거 뜯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던데. 수연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거기 엄청 위험한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그대들. 어, 잠깐만. 근데 공군은 포장 뜯어서 인형 꺼냈었는데? 그럼 이건 아닌가? 하긴 해외에서 발송된 것도 아니니. 그럼 대체 뭐지? 집보야, 좀 전에 112에 신고해서 경찰관님들이 가져가셨어. 아, 정말 다행이다. 대체 누가 내 이름하고 주소를 사칭해서 너한테 이상한 물건을 보낸 거냐고. 꼭 범인 잡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인형 어제 우리가 보았었던 광장 벤치에 누가 놓고 갔던 인형하고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은데 아닌가?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것 같던데.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인형은 한번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올 때 똑같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나오니까. 아하하, 생각해보니 그렇네. 어, 잠만, 경찰서에서 문자 왔다. 어, 문자 뭐라고 했는데? 혹시 지문이나 DNA로 누가 보낸 건지 범인 찾았대? 잠만 확인해볼게. 그건 아니고 인형의 주인을 찾았대. 엥? 인형의 주인을 찾았다고? 주인이 그럼 그 인형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었던 거야? 그게 얼마 전 죽은 아이의 납골당 안에 있던 인형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었대.
뭐라고? 저 죽은 어린이 인형이었다고? 아 뭐야 너무 소름 끼친다. 아 암튼 다시 주인품으로 돌아갔다니 다행이다. 그 인형이 애들이 좋아해서 잘 팔리긴 했었나봐. 어 가외 선생님 오셨다. 듣고야 수업 끝나고 다시 연락할게. 응 알겠어. 나 오늘 10만원 생겨서 이따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끝나자마자 꼭 바로 연락해. 응 알겠어. 우리 뽀뽀 심심해? 그래 뭐하고 놀을까? 야 잠깐 뽀뽀야 네 예쁜 인형 지금 네 방에 있니? 어 예쁜 인형 잠시만 부다다다다다다 있겠지? 당연히 있어야지. 이거 예쁜 인형? 엥 그건 곰 인형이잖아. 그 여자 인형 몰라? 네가 어제까지도 가지고 놀았었잖아. 아하 그거 잠시만 부다다다다다다. 야 다행이다 뽀뽀 방에 있나 보네. 유머라는 거 맞지? 에이 아니 그거 말고 또 없어? 머리 너처럼 양쪽으로 묶은 인형. 에이 난 그런 인형 본 적도 없는데. 뭐 본 적이 없어? 아 또 뭔 소리야. 어 사진 아까 봉구가 보내준 사진이 있었지? 잠시만 언니가 사진 보여줄게. 핸드폰 사진은 뒤적뒤적. 어 이상하다 없네. 아 맞다 봉구가 보낸 메시지로 들어가야지. 뭐지? 어, 오늘 봉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다. 뭐야 나왔어. 헉 봉구? 대박 봉구야 네가 1바야. 어 잠만 근데 봉구야 네 프사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머리색이 바뀌었네. 아하하 역시 바로 알아봐주네. 맞아 나 머리 염색했어. 오 신기하다 프사도 염색되는구나. 그러게 프사도 염색이 되더라고. 다행이다 프사 보니까. 너 머리 염색하면 진짜로 이상할 것 같아. 그니까 넌 진짜로 염색하지마 알겠지? 어어 어, 이상해? 어쩌지 나 진짜 저렇게 똑같이 염색했는데. 뭐라고? 진짜로 저렇게 노란 머리를 염색했다고? 헐 갑자기 왜 부모님한테 방황하고 싶어졌어? 갑자기 동네 노는 형들 따라하고 싶어졌어? 도대체 왜 염색한 건데? 응 말해봐. 그런 게 아니라 나 오디션 보기로 했거든. 아리 소속사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 연습생을 뽑는다고 해서. 뭐라고? 아이돌 오디션? 야 이번 거 너 꿈이 의사 아니었어? 왜 갑자기 아이돌 혹시 아리가 너 꼬셨니? 꼬신다니 그건 말이 좀 심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아리 엄마께서 우리 엄마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나에게 도전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거야. 그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의 선택이었던 거지. 그런 거였어? 아 알겠어. 부모님께서 권유하신 거 네가 오케이 한 거라면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 근데 이상하게 아리가 중간에 끼어 있을 것 같은 이 불길한 이감은 뭐지? 요즘 촉이 너무 좋아서 불안한데. 어 직보야 미안. 나 연습하러 가야 돼서 이만 나가볼게. 그래 한번 도전해보는 거니 열심히 해. 응 그럴게. 응원해줘서 고마워. 아니 뭔가 찜찜해. 아리한테 살짝 물어봐야겠다. 정아리 정아리 정아리. 엥? 바로 안 들어오는 거 보니 학원인가? 잠깐만 지금 봉구도 연습하러 가야 한다고 했는데 설마 아리랑 같은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건 아니겠지? 아 아닐 거야. 아니야 지포시아 아이돌 연습생이 연습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지금 정아리가 다니고 있는 학원뿐이라고. 아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그다다다다다다다. 음악 소리가 나는 거 보니 한층 연습 중인가 보군. 저건 봉구? 저건 비보이 춤 아닌가? 그렇다면 봉구가 비보이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였어? 헐. 어? 이게 누구야? 김지뽀? 네가 우리 학원에 웬일? 그럼 그렇지. 내 예상대로 둘이 같이 연습하려고 했던 건 틀림없어. 무슨 일이긴 남친이 연습하고 있으니까 응원한 것도 있고. 근데 아리 너는 설마 여기서 봉구랑 같이 연습하려는 건 아니지? 야! 당연히 아니지! 봉구 방해하기로 있냐? 내가 옆에서 연습하면 봉구가 날 보느라 방해돼서 안 돼. 나도 너처럼 응원하러 온 거야. 어? 아리야 직구야 너희들이 여긴 같이 웬일이야? 엥? 뭐야 왜 내 이름부터 안 부르고 아리부터. 아 그렇다고 이런 걸로 따지면 좀 치사해 보이니까 그냥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야겠다. 봉구야 힘들지? 넌 너무 멋있더라. 오디션 이거 합격할 것 같아. 직구 말대로 정말 잘하고 있어.
아하하, 그래? 아직 많이 부족한데 너희들이 이렇게 응원해주니 힘도 나고 자신감도 솟는다. 공구야, 너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데? 시원한 음료수 사다 줄까? 아, 정말? 그럼 나 콜라가 먹고 싶네. 맞아, 나도 연습하고 나서 땀 많이 흘리고 당이 떨어지면 콜라가 땡기더라고. 다음 집부랑 같이 가서 사가지고 올게. 그래, 공구, 나는 여기 앉아서 잠시 쉬고 있어. 나랑 아리랑 빨리 다녀올게. 가자, 아리야. 응, 고마워. 물은 여기 있고, 주스는 이쪽, 우유는 여기, 콜라는 어디지? 여기 있다. 어, 그래? 후다다다닥. 이건 내가 살게. 피시콜라 치퍼등. 그건 네가 먹을 거야? 에? 아니, 이거 봉구줄 건데. 난 물 많이 마셔서 괜찮아. 봉구는 펩시 안 좋아하는데, 코카콜라 치퍼등. 봉구가 이걸 안 좋아하다니, 그게 뭔 소리야. 아까 콜라 마시고 싶다고 했잖아. 봉구는 네가 좋아한다고, 코카콜라. 후하하, 뭐래. 코라콜라나 펩시콜라나 콜라는 콜라인데, 뭐가 달라. 봉구는 그런 거 상관 안 하거든. 어머, 너 아직 봉구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그럼 진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볼래? 좋아, 그럼 우리 내기하자. 봉구가 아무 콜라나 상관없이 다 좋다고 하면 아리 네가 지는 거고, 펩시콜라보다 코카콜라를 더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지는 걸로. 어때? 정말? 어쩌지? 이런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게임인데 감당할 수 있겠니? 야, 동아리, 너 영어로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마라. 봉구는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진 사람은 뭐하는 걸로 할까? 진 사람은 바로 혼자 연습실 나가기. 어때? 오, 좋아, 좋아. 근데 넌 나가면 이따 다시 연습하러 오려면 힘들겠다. 과연 그럴까? 봉구야, 콜라 사왔어. 어머, 싫으니까 또 그 사이 연습하고 있었던 거야? 아하하, 그냥 혼자 앉아있으려니 심심해서. 역시나 너 항상 뭐든 맘만 먹으면 공부처럼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멋지다. 자, 여기 콜라 와서 시원하게 마셔. 헉, 내가 좋아하는 코카콜라다. 하하, 기쁘야. 고마워.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건 어찌라고. 꿀꺽, 꿀꺽, 꿀꺽. 캬, 시원하다. 뭐라고? 공부, 너는 코카콜라를 좋아한다고? 어, 예. 내가 이겼다. 아참, 기뻐야. 너 급한 일 있어서 지금 어디 가봐야 한다고 안 했어? 으흐, 내가 내기에서 졌으니 당장 여기 연습실에서 나가야 하는구나. 맞아. 기뻐야, 벌써 가려고? 흰 코카콜라는 맛있게 마셔서 이따 떡꼬치 먹으러 가자고 하려 했는데. 아, 맞다. 공부야? 코카콜라는 기뻐가 산 게 아니고 내가 산 거야. 기뻐는 펩시콜라 사가지고 왔었어. 오, 아, 그런 거였어? 직보는 내가 코카콜라를 더 좋아하는 거 모르고 있었나 보군. 실망. 봉구야, 정말 미안해. 갑자기 약속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떡볶이는 나중에 먹자.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기에서 졌으니 정아리와의 약속은 지켜야겠지. 그래, 잘 가고 다음에 또 보자. 꿀꺽, 꿀꺽. 야, 직보야, 근데 펩시도 맛있다. 고마워. 그치, 그치, 펩시도 맛있다니까. 그럼 나 진짜 가볼게. 야, 정원이, 너 약속 지킨 거다. 응, 알고 있어. 집에 가서 매일 웹툰이나 봐야겠다. 더벅. 어, 집보야, 어디가? 어, 봉구, 너가 왜 여기에. 머리가. 아, 내가 아까 말했지? 염색했다고. 직접 보니까 어때? 아까 푸사랑 많이 달라? 맞다. 아까 봉구가 염색했다고 했었지? 저 잠만, 그렇다면 지금 연습실에 있는 봉구는 누구?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연습실에 내가 있다니? 봉구야, 빨리 나 따라와. 아리가 위험하다고. 여러분도 잠깐 휴식한 거요. 직보야, 너 방학 동안 직보 수업하던 방학식품 등록한다고 하지 않았나? 인형이 안녕. 어, 맞아. 내가 언제 너한테 말했었나? 아, 우리 엄마가 마트 가셨다가 너희 엄마 만나셨다가 들으셨대. 그래서 나도 니 덕에 수학학원 다니게 됐다는. 헐, 정말 잘했다. 혼자 다니기 심심했는데. 그럼 우리 오늘 첫날이니까 만나서 같이 갈까? 오, 좋아. 그럼 우리 조금 일찍 만나서 같이 점심 먹을래? 방학 기념으로.
그럼 1시간 전에 만나면 되겠지? 그럼 지포광장에서 12시에 만나자. 아, 너 미리 받은 교재 5장 풀어오는 거 잊지 않았지? 허, 맞다. 깜빡할 뻔했네. 지금부터 하면 시간 딱 맞출 수 있겠다. 윤영아, 알려줘서 고마워. 아하, 사실 나도 지금 문제 풀고 있는 중. 그럼 이따 보자. 쓰고. 우와, 내가 왜 이거 깜빡하고 있었지? 한마타면 첫날부터 모르는 애들 앞에서 망신당할 뻔. 빨리 풀자. 정답 확인 중. 아, 뭐야. 이게 답이 아니라고? 지우개, 지우개 어딨지? 아, 맞다. 지분 언니가 지우개를 빌려갔지? 아니, 근데 왜 빌려간 지우개를 한 번도 돌려주러 안 오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 어이가 없네. 가서 있는 지우개 싹 다 가져와야겠다. 부다다다다다다다. 지분 언니, 빌려간 내 지우개 다 내놔. 아, 깜짝이야. 야, 김지뽀. 너 그도 없이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순간 기다릴 뻔 했잖아. 그리고 지우개 나도 없어서 너한테 빌리러 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뭐? 지우개가 없어? 그리고 또 지우개를 나한테 빌리러 오려고 했다고? 아니 무슨 지우개를 하루에 한 번씩 나한테 빌리러 오냐고. 설마 나 몰래 지우개 수집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언니 방에 지우개 귀신이라도 살고 있는 거야? 아 진짜 학원 가려면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지우개 내가 빌려줄까? 사실은 그 지우개 내가 가져간 거였는데. 헉! 너 누구세요? 설마 지우개 귀신? 시절. 뭐, 뭐라고? 그렇다면 진짜 내 방에 지우개 귀신이 살고 있었다는 거임? 키절. 친구야, 지우개 빌려주러 같이 친구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여신 안 넘었으니 많이 샀네. 인간들은 너희를 싫어한다고. 12시가 다 되었는데 김지포 왜 안 오지? 설마 약속 까먹은 거 아니야? 헤헤, 윤영아 미안. 많이 기다렸어? 어, 딱 맞춰서 왔네. 야, 난 또 네가 약속 까먹고 안 나올 줄 알고 걱정했잖아. 아, 배고파. 우리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뭐야, 난 또 10분 정도 늦은 줄 알고 막 뛰어왔는데 딱 맞춰서 왔더니 다행이다. 어, 저기 토스트 가게 새로 생겼나 보네. 윤영아, 우리 토스트 먹을까? 싸고 맛있겠다. 어? 저기 토스트 가게 지난주에 오픈했는데 몰랐어? 난 벌써 세 번이나 먹어봤는데. 그냥 오늘은 다른 거 먹으면 안 될까? 난 한식 먹고 싶은데. 김치볶음밥 같은 거. 뭐? 뭐?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을 돈 주고 사서 먹는다고? 말도 안 돼. 야, 왜? 김치볶음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그냥 같이 김치볶음밥 먹으러 가자. 응? 야, 고윤이 형, 이럴 거면 우리 그냥 헤어져. 뭐? 뭐? 헤어지자고? 너 웃기다. 헤어지던지 우리가 무슨 연인 사이라도 되냐? 갑자기 헤어지게? 엥? 아, 아니 그런 헤어짐이 아니고 그냥 헤어져서 따로따로 먹자고. 난 토스트, 넌 김치볶음밥 먹고 나서 다시 여기서 만나자. 후식은 같은 걸로 먹기로 하고. 어때? 아, 그니까 네 말에 헤어져서 각자 먹고 싶은 거 먹고 다시 만나자고? 아하하, 난 또 그래 그러자. 난 오늘은 죽어도 토스트는 별로거든. 나도 돈 주고는 죽어도 김치볶음밥은 못 먹겠거든. 그럼 다 먹고 연락할게. 토스트 엄청 맛있겠다. 우와, 오랜만에 먹은 토스트 진짜 맛있었다. 근데 인형이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김치볶음밥 다 먹고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어, 직보야, 너 여기서 뭐해? 응? 봉구? 봉구야, 너 뭘 염색했어? 내가 어제 말했잖아. 애들 오디션 보려고 염색했다고. 어때? 이상해? 안 어울려? 아, 맞다. 기억났어. 너 연습실에서 비보 연습하고 있는 거 아리랑 같이 봤어. 엄청 잘하던데? 언제 그렇게 연습을 한 거야? 나도 몰래. 응? 비보이? 내가? 나 연습실에 오늘 처음 가는 건데? 그리고 나 비보이 오디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보컬이랑 기타 연습하면서 준비하고 있어. 야, 지금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봤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너 지금 연습실에 아리랑 했어야 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같이 연습실로 가보자. 뭔가 지금 이상해. 어, 동구 안녕? 어, 뭐야, 너 염색했네. 뭔가 어색하면서도 잘 어울린다. 정말 잘 어울려? 하하, 고마워. 인형아, 사실은 내가 너 만나기 전에 봉구가 아이 학원 연습실에서 비보이 춤을 추고는 걸 보고 나왔었거든? 근데 그때 봉구는 머리 염색을 안 했었어. 너도 지금 머리랑 같이 연습실에 가보자. 만약 연습실에 있던 남자애가 봉구가 아니라면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어. 뭐라고?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야, 그럼 우리 수학학원은 지금 가야 하는데. 그래도 친구가 더 중요하니까 빨리 가보자. 어, 뭐야, 연습실 문이 이 색이 아니었는데. 어, 문이 잠겨있어. 가. 여보세요, 아리야, 봉구야, 나야, 김지뽀. 안에 있으면 문 좀 열어줘. 오,
뭐야, 저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우리 책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 카메라? 어디? 꼬꼬대꼬꼬꼬 캔디빠는 못생겼다. 꼬꼬대꼬꼬꼬 캔디빠는 못생겼다. 아 뭐야, 꿈이었잖아. 엥? 캔디빠는 못생겼다? 야, 김꼬꼬. 직보야, 뭐해? 어, 봉구야, 봉구, 너야말로 뭐하고 있었어? 어, 나 지금 학원 숙제랑 수학문제도 풀고 있었는데, 왜? 하, 학원, 아, 아니,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지 않았어? 연습실? 무슨 연습? 방역 숙제라고 드넘크 연습? 아니, 비보이 그 거꾸로 머리 박고 막 바닥에 스피나는 거 너 엄청 잘했잖아. 응? 비보이? 제 직보야, 나 거꾸로 서는 것도 잘 못하는데 혹시 너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너였다고. 아, 맞다. 아리, 아리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아리도 같이 봤었어. 아리? 지난주에 프랑스로 여행 갔다는데? 여행? 그렇다면 아리나 한국에 없는 거였어? 어, 그럼 꿈이 맞았네. 그나저나 너 혹시 코카콜라랑 펩시 중에 어떤 걸 좋아해? 꿈에서는 코카콜라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하하하, 콜라가 콜라지. 난 다 맛이 똑같던데 너는 구분할 수 있어? 에이, 꿈 맞았네. 조금 섬뜩했는데 다행이다. 맞아, 나도 구분 못해. 다 맛있어. 그럼 우리 만나서 떡꼬치 먹고 콜라도 한잔할까? 좋아. 직보야, 여기야, 여기. 아, 그 동구야, 너 머리다.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나? 오디션 준비 중이라고 같이 연습실에 가자. 야, 기절. 분홍의 끼에 딸이 올리고 그 위에 탈복숭이 복숭아 한 개 올려 실시간에 키고 있는 직보입니다. 아, 왜 이리 엉덩이가 무겁지? 일어나기가 싫어지네. 얘들아, 방학 기념으로 오늘 점심은 외식 어때? 아, 정말이야? 짱 좋아요. 나 돈가스. 예, 나가서 먹는다고요? 아, 준비하기 귀찮은데 전 그냥 집에서 먹을래요. 엥, 그럼 직보는 집에서 혼자 먹을래? 아침에 먹다 남은 김치볶음밥이 있긴 한데. 김치볶음밥이어서 저기 그냥 전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게요. 라면? 마지막 한 개 남은 라면. 그거 내가 새벽에 끓여 먹고 없는데. 에? 마지막 한 개 남은 지퍼라면 언니가 먹었다고? 그거 내가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건데. 자, 싸우지 말고 여기 엄마가 돈 만 원 줄 테니 지퍼는 라면도 사오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의점에서 사다가 점심 해결하렴. 그럼 우리 외식하러 쇽. 나가기 싫은데 귀찮은데 엉덩이가 무거운데 그렇다고 또 점심으로 김치볶음밥을? 어쩌지? 그래, 오늘만 김치볶음밥을 점심으로 한 번 더 먹자. 오빠야, 놀 때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 아이스크림? 아, 미안, 오늘은 안 나가. 그럼 내일 사줄까? 그건 내일 생각해볼게. 생각하기 더 귀찮기찬. 오, 그래도 싫다고는 안 하네. 오케이, 알겠어. 그럼 내일 다시 올게. 직보야, 대박, 대박! 어, 인형이 뭐가, 또 뭔 일 있어? 지금 직보 광장에 펜스가 와서 팬사인회를 열고 있어. 지금 빨리 오면 나도 사인 받을 수 있어. 헉, 뭐라고? 내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동물 생명체 펭수가 직보 광장에 왔다고? 대박! 아, 근데 어쩌지? 지금은 죽어도 나가기 싫은데. 미안, 그냥 오늘은 집에 있을래. 사진이나 찍어서 보내줘. 헐, 이거 놓치겠다고? 후회하지 마라. 암튼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땡큐. 하, 펭수를 못 보는 건 아쉽긴 하지만 오늘은 집이 더 좋아서 어쩔 수가 없다. 어, 인형이가 메시지를. 설마 펭수 사진? 야, 진짜 펭수다. 너도 갈까 그랬나? 아니다, 귀찮다. 흑유, 흑유. 직보야, 뭐해? 어, 봉구다. 봉구야, 뭐하긴. 오늘도 봉구 네 생각하면서 실시간 켜고 있었지. 사실은 펭수 생각하고 있었음. 아하하, 그래? 나도 직보 네 생각나서 실시간 들어온 거였는데. 직보야, 너 시간 되면 우리 같이 떡꼬치 먹으러 갈래? 뭐, 떡꼬치? 좋아. 직보 광장으로 지금 나가면 되지? 아, 지금 직보 광장은 펭수 행사 때문에 너무 복잡하던데. 아, 맞다. 우리 그냥 학교 앞에서 만날래? 마침 학교에 녹화 온 게 있어서 가려 가야 됐거든. 그래, 그럼 학교에 들렀다가 광장에 가면 그때는 행사 끝나서 안 복잡하고 괜찮겠다. 그럼 학교 앞으로 갈게. 응, 그래. 학교 앞에서 보자.
방학하고 학교 가는 거 처음인걸? 아이들도 없어서 썰렁하겠다. 해포 봉구야. 엥? 봉구 아직도 안 왔네. 안녕하세요. 혹시 집번이 있나요? 안녕. 응, 내가 집부인데. 근데 내 이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전에 봉구라는 오빠가 집부라는 언니 보면 음악실로 오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아, 정말 알겠어. 고마워.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음악실? 근데 왜 음악실로 오라고 한 거지? 일단 빨리 가보자. 후다다다다다다. 설마 봉구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건가? 따다다다다다다. 피아노 소리가 멈췄네. 하하하. 봉구가 내가 온 걸 아는 모양이군. 봉구야. 어? 봉구야? 뭐지? 봉구가 없네. 드리번 드리번. 봉구야 나왔어. 숨바꼭질 하지 말고 어서 나와라. 이 봉구. 뭐지? 잠깐만. 지금 이 음악실엔 아무도 없어. 집번이 죄송해요. 아, 깜짝이야. 너희들은? 봉구 오빠가 6학년 1반교실로 오라고 한 걸 음악실이라고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하하, 그래. 어쩐지 여기 봉구가 없더라고. 아, 근데 방금 전 피아노 친 사람 누구야? 피아노 친 사람이요? 저희는 못 봤는데요. 아, 그래? 아, 알겠어. 알려줘서 고맙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쩐지 얘 봉구가 음악실로 오라고 했나 했다.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교실에 있겠지. 후다다다다다다다. 뭐지? 교실 안에서 애들 목소리가? 봉구야! 나왔어! 이 봉구! 짠! 뭐야? 봉구한테 전화가? 여보세요? 집부야, 어디야? 왜 안 와? 학포 봉구야, 너야말로 어디 있는 건데? 너 지금 우리 반 교실에 있는 거 맞아? 우리 반 교실? 너 거기 있어? 우리 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하지 않았나? 아니 처음엔 그랬는데 네가 꼬마 여자애들한테 교실로 오라고 했다는데. 내가? 아니, 난 꼬마 여자애들 만난 적도 없는데. 아, 진짜? 그럼 이거 뭐야? 그럼 빨리 네가 여기 우리 반 교실로 와. 나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집방이 봉구 오빠 만났어요? 야, 너희들 뭐야? 아까 나한테 했던 말 거짓말이지? 아닌데요. 그래서 봉구 오빠 만났냐고요. 너희들 여기서 딱 기다려. 봉구 오빠 지금 여기로 오고 있거든. 헉!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고요? 엥? 뭐야? 얘네들 어디 갔어? 집보야 나왔어. 봉구야,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빨리 떡꼬치 먹으러 가자. 그래, 여러분. 우리 지금 떡꼬치 먹으러 가야 돼서 실시간 꺼요. 집부야, 너 학원 숙제 다 했어? 헉, 맞다. 이번 주에 숙제 포탐 있었지? 아, 이번 주말에 숙제를 다 날아가는 거임. 공부 진짜 싫어. 응? 뭐라고? 내가 싫다고? 이게 집부의 진심이었던 거야? 왜? 내가 떡꼬치보다 떡볶이를 더 좋아해서? 봉구 안녕. 봉구야, 오늘도 내 생각나서 들어온 거야? 안녕. 근데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집부랑 나랑 같이 수학하고 다니는데 이번 주에 숙제 포탐 맞았거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었어. 봉구야, 너는 공부하는 거 좋지? 힝, 난 공부 진짜 싫은데. 잠깐만. 공부 싫어? 공부 싫어? 아하하! 그럼 그렇지. 집부가 윤영이한테 내가 싫다고 말할 리가 없지. 내가 잘못 들은 거였네. 봉구야, 무슨 할 말 있어? 우리 떡꼬치 먹으러 갈까? 난 빠질게. 둘이 다녀와라. 고마워, 윤영아. 윤영이, 너도 같이 가지. 됐거든. 그래도 나 숙제해야 함. 그럼 수고. 하하, 인형이 센스있네. 그럼 봉구야, 지금 수포원상에서 만날까? 응, 그러자. 알겠어, 바로 나갈게. 수포야, 너 지금 어디 가니? 잠깐 친구 만나러요. 그래? 맞다. 오늘 용돈 주는 날이지? 엄마가 모르고 깜빡할 뻔했구나. 자, 여기 2만 원.
저도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랑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이왕 먹는 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양가가 풍부한 걸로 사 먹도록 하렴. 그럼 엄마는 밀린 드라마 정주행해야 돼서 이만 슝. 아, 뭐야. 시간이 봉구가 많이 기다리겠는걸.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겠다. 엥? 김재보다 그 떡진 머리로 어딜 가냐? 떡진 머리? 확 맞다. 어제랑 오늘 머리를 안 감았지? 힝, 어쩌지? 할 수 없다. 모자 쓰고 가는 수밖에. 언니 알려줘서 땡큐. 야, 고마우면 지우개 좀 빌려주라. 헐, 그럼 그렇지. 갑자기 내 방에 왜 들어왔나 했다. 알겠어. 저 여기 다 쓰고 또 갖다 놔. 응, 땡큐. 근데 머리 안 감아서 냄새나는 말을 해줘, 말어. 그냥 말아야겠다. 어, 드디어 집부가 온다. 집부야, 여기야, 여기. 헤, 봉구야, 미안. 많이 기다렸지? 아하하, 아니야. 한 15분 정도? 괜찮아. 이렇게 왔으면 됐어. 근데 오늘은 모자 쓰고 왔네. 어, 아, 이거 머리를, 미쳤어.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 썼다가 말을 할 뻔했잖아. 머리가 뜨거워서 요즘 계속 폭염 쓰고 운전하는데 모자 쓰고 나와야겠더라고. 집보야, 정말 잘했어.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확실히 모자 쓰니까 얼굴에 그네도 생기고 머리 열도 안 받겠다. 아하하, 맞아. 생각보다 시원하네. 너도 다음엔 모자 쓰고 와. 아, 진짜 모자 쓰니까 머리에 땀 쳐서 가려봐 미치겠네. 뭐야, 많이 배고프지? 빨리 떡꼬치 먹으러 가자. 그래, 땀을 시커거리는 빠져나간 것 같아. 그래? 그럼 수분도 보충해줘야겠네. 빨리 가서 시원한 물도 마시자. 끙끙끙. 어? 저기 근데 집보야, 무슨 이상한 냄새 안 나니? 어? 냄새? 무슨 냄새? 난 안 나는데. 아, 알겠다. 이거 한 이틀 동안 머리 안 감았을 때 나는 냄새인데 방금 지나갔던 사람이 머리 안 감았었나 봐. 뭐? 이틀 동안 머리 안 감았을 때 나는 냄새라고? 그럼 혹시 나한테 나는 냄새인 건가? 아하하, 그래? 난 잘 모르겠네. 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떻게 이틀 동안 머리를 안 감을 수가 있는 거지? 지나간 지 한참 되었는데도 아직도 냄새가 나. 윽. 헉, 여러분, 저 더 이상 실시간 진행하기 힘들어서 이만 꺼요. 야, 김진구도 괜찮냐? 아, 당연히 괜찮겠지. 엥, 그게 무슨 말이야? 괜찮냐, 언니? 그리고 마지막에 당연히 괜찮을 거라는 건 뭐고? 아, 그게 지금 집부시에 새로운 법이 생겼는데 기우면 불법이라 기우는 애들은 경찰관님들이 보자마자 즉시 잡아가신대. 나 너무 무시하고 후덜덜. 그니까 기우면 불법이라고? 그래서 이름에 너는 귀여워서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고 난 안 귀여우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거야? 야, 굴냥, 나도 엄청 귀엽거든. 그리고 어떻게 친구라는 애가 대놓고 너 안 귀엽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순간 이후로 인형이 너랑 절교야. 아, 화났어. 미안해. 그렇다고 그렇게 바로 사과하면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 알겠어. 절교 취소. 혹시 직구에 누가 우리 집에 왔어? 그 경찰관님일지도 몰라. 나 빨리 숨어야 돼서 이만 나갈게.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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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어, 이 시간에 누구지? 허, 설마 귀여운 여자애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으시고 경찰관님이 날 잡으러 오신 건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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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헉, 빨리 문을 안 열어드리면 부시고 들어오실지도. 네, 나가요. 그다다다다다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집부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김경찰이라고 합니다. 헉, 다 당신을 새롭게 개정된 집부시 법에 따라 체포하겠습니다. 김경찰님 안녕하세요. 에휴, 네,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안 귀여워서 안전할 거라고 말했었지만 경찰관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 귀염이 하거든요. 그러니 안 잡아가실 수가 없겠지요. 그럼 저기 저 경찰차에 타야 되는 건가요? 엥?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귀여워서 잡혀가시는 게 아니라 못생기셔서 잡혀가시는 건데요? 엥? 뭐라고요? 제가 못생겼다고요? 아니라고요. 저 못생긴 게 아니라 귀여운 거라고요. 못생겨서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귀여워서 잡아가는 거라고 말해주세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걸로 말해달라니 협박죄 추가요. 에? 그니까 제가 경찰관님을 협박했던 말씀이신가요? 아니라고요. 헝헝헝헝헝. 아니, 지금 귀엽지도 않은데 억울한 척하면서 귀척을 하시는 건가요? 사기죄 추가요. 네? 사기죄라고요? 기절. 헉, 지금 기절 앞서 연기를? 워스트 연기죄 추가요. 계속 기절, 기절. 뚜벅, 뚜벅, 뚜벅. 당신의 법적, 이 소리는 엄마가 내 방으로 듣는 퍼즐이 10초간에 나는 공포의 뚜벅 소리? 야, 더 빨리 방송 짜는 척을 해야겠다. 예공, 예공.
빈집은 어떻게 보내나. 밥 먹고 나서 지금까지 쭉 핸드폰만 하고 있다.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집보가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이럴 수가. 기절. 숙제 마치고 입기 벗고 실시간을 키고 있는 집보입니다. 집보야, 방금 전에 너 우리 집에 왔었니? 서요? 엥, 뭔 소리야. 내가 너네 집에 왜 가? 그리고 나 계속 집에 있었는데. 그래? 이상하다. 그럼 누가 자꾸 우리 최초 인강을 누르고 도망가는 거지? 아, 암튼 알겠어. 에? 뭐라고? 야! 그럼 내가 너네 집 초인강 누르고 도망친 애인 줄 알았다는 거야? 헐. 야, 빈집보, 너 정말 이러기야? 에? 소영이? 소영이 네가 내 실시간엔 어떤 일로, 그리고 내가 뭘 어쨌단 거야? 너 내 실시간에 서울 러블리라는 닉네임으로 들어가서 나한테 악플된 것 같잖아. 맞지? 그치? 야, 그게 뭔 소리야. 나 부기 같은 거 없거든? 그리고 그거 나 아니야. 내가 왜 네 채널에서 악플을 달겠냐? 아휴,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진짜 아니야?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지? 암튼 알겠어. 헐, 뭐야. 찌뿌야, 난 이 소식을 들었어.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자수하는 게 어때? 정아리? 너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데 나보고 자수를 하래. 철학 뉴스에 숙보를 뜬 거 너 아냐? 당근거리에서 포켓몬 카드 구매하려는 척 하면서 카드만 가지고 튄 거. 너 맞잖아. 친구니까 말하는 거야. 지금 자수해서 강남 찾자. 아, 진짜 다들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나 아니라고. 오케이, 이상 집부의 판국이었습니다. 나 집부 실시간 처음이었는데 진짜 재밌다. 아, 아까는 미안. 집부야, 미안. 내가 먼저 하자고 했어. 많이 놀랐어? 하, 뭐야, 그런 거였어. 난 진짜 내가 평소에 손발에 놔두고 친구들에게 사기치는 이미지인 줄 알고 엄청 속상했잖아. 아니라니 다행이다. 집부야, 뭐해? 봉구야. 아, 나 잠깐 밤하늘을 따고 싶은 별이 있으면 특수 집게발이 이용해 위치를 입력하고 버튼만 누르면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분들이 일주일 안으로 집 앞까지 직접 로켓으로 배송해주시는 상상하고 있었어. 아하하, 할머니들. 아, 저기, 너 배가 많이 갚아 보이는데, 우리 도넛 먹으러 갈까? 도넛? 떡볶이도 아니고, 떡볶이도 아니고, 도넛? 응, 도넛. 오늘은 도넛가 먹고 싶어. 그래, 그러다. 우리 매일 떡볶이 아니면 떡볶이만 먹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식상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다음에는 순대도 먹고, 마라탕도 먹으러 가자. 오, 좋아. 아하, 여러분, 저 친구랑 도넛 먹으러 가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 내일은 머리병 없는 월요일.